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의 전통문화예술 야외 공연장인 이곳 서울 놀이방을 찾아주신 우리 국내외 관람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송파 국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지난 4월 초부터 2022년 서울 놀이방 정기 공연이 시작된 이래로 총 20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만, 오늘이 바로 6월 26일 22일을 마무리하는 상반기 정기 공연 마지막 날입니다. 4월 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많은 국내외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6월 26일 우리 인천지 공연 총괄 진행을 맡을 국악인 방송인 이정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여쭙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날 4월 첫날 한지 이렇게 그 서울 놀이마당 문을 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큰절로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올해는 4월 첫 주말은 제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왔기 때문에 큰 절을 못 드렸는데, 자, 마무리를 또 제가 하게 돼서 그동안 여러분들 22회 동안 다른 데 가시지 않고 우리의 전통문화예술 공연과 그 아주 멋진 창작 작품 공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으로 이정희가 2개월 동안 여러분들도 못 뵙게 되니까 큰 절로 감사의 인사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안이 저희 집안은 명문 집안이라 싸가지가 좀 있습니다. 항상 어르신들 뵈면 이렇게 인사를 여쭤야 되고 그렇다고 배워왔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놀이마당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공연장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고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37년이라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니게 된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런 공연장입니다. 자, 서울 놀이마당은 지난 85년도에 개관한 이래로 매년 4, 5, 6 상반기 3개월, 그다음에 7, 8월을 누르시고요, 9, 10 또 어떤 때는 시간이 되면 11월까지 해서 또 하반기 2개월 동안에 그 멋진 공연들을 펼치는데, 그러니까 매년 5개월여 동안에 매주 토, 일, 오, 3시부터 우리 전통문화예술 공연과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해서 많은 외국 세계인들과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 놀이마당 2022년 서울 놀이마당 정기 공연은 우리 그 자랑스러운 송파구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은 한 작품마다 그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이렇게 오셔서 보시기만 하시면 되시지만은, 이걸 준비하는 그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들, 또 서울 노래마당 관계자 여러분들, 기타 등등등 이제 모든 분들이 정말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작품 하나 만드시려면 기획을 해야 되고, 어떤 팀이 컨셉을 만든지 또 선별을 해야 되고,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 시장에 가서 단체를 다 사서 씻고 그리고 다 조리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반지수를 만드는데, 이게 시간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 그거를 상반기 3개월 동안에 총 22일을 거쳐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멋진 작품을 이렇게 펼쳐 보인, 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송파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과 서울 놀이마당 관계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국의 명인, 명창, 명문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다고 하는 우리 예인협회 천지인팀의 멋진 공연, 우리 젊은 피가 막 혈기가 지금 막 저한테 막 전해오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어떤 공연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제일 먼저는 우리 김재형 명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체 팀들이 나오셔가지고 멋진 흥겹으시는 풍물 그 놀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단체놀이, 그다음에 개인놀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명 접시놀이기, 번화돌리기라든지 죽방울놀이라든지 뭐 사자춤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개인놀이와 이어서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여러분 이 줄타기도 함께 하시면서 멋진 취임새 심찬 응원의 박수 많이 주실 거죠? 자 우리 한번 실험해봐요. 제가 얼씨구 하면 저도 한번 해보십니다. 자 얼씨구! 지화자! 지화자! 잘한다! 좋았다! 됐습니다. 아니 약속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예, 우리가 조상님들한테 이런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잖아요. 자 오늘 공연도 이렇게 멋지게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신청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우리 자 인천지 대표자 우리 김대영 명인을